2018년 4분기 일드리갈 V 전 변호사 타카나시 쇼코이 화방송 1.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밤 9시 방송사 TV 아사히 주연. 요네쿠라 료코이화 스토리. 표구쿠 법률사무소의 세계적 기업 타이오제지의 전 이사 나가시마 미스즈 사이토 유키가 변호를 위례해왔다. 여성 최초의 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미스즈였으나 연달아 3명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파워 해러스먼트,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고발되어 부당 해임으로 괴로워한다. 해임에 수긍하지 않고 회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구두 변론 직전에 담당 변호사가 사임해버렸다고 한다. 지적으로 속이 깊어 도저히 파워하라를 할 것처럼은 보이지 않는 미스즈이지만 관리인 그로서 사무소를 뒤에서 책임지고 있는 타카나시 쇼코, 요네쿠라 료코는 회의적. 원래 변호사가 도중에 그만뒀다는 것은 승산이 없는 안건이라 짐작하여 변호를 거절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스즈가 회사에 요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이 3억 엔을 웃돈다는 것을 알게 된 쇼코는 고액의 성공 보수에 눈이 멀어 변호를 맡기로 한다. 미스즈의 지명으로 담당 변호사가 된 아오시마 케이타, 하야시 켄토와 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표구쿠 마사히코, 타카하시 히데 키는 즉시 타이오 제지를 변호하는 대기업 법률사무소 펠릭스 녹음 파일에는 미스즈가 부하에게 빌딩에서 뛰어내리라 강요하는 폭언이 녹음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던 쇼코는 사무소 멤버에게 조사를 속행하도록 지시한다. 머지않아 미스즈와 제일 친했던 타이오 제지의 생산사업부 장 조노유, 히라야마 히로유키를 증인으로 확보한다. 그러나 미스즈는 어째서인지 조노의 출정을 거부하는데 이화 게스트 배우 사이토 유키나가시마 미스즈 이 세계적 기업 타이오 제지의 전 이사 지성적으로 속이 깊고 배려도 섬세하다. 여성 첫 임원으로 선택되는 등 인망도 두텁지만 갑자기 3명이 부하에게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당해 이사직에서 해임된다. 해임이 부당하다며 회사에 3억 2천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대 히라야마 히로유키 조노 유이 세계적 기업 타이오 제지의 생산사업 부장. 사내에서 나가시마 미스즈와 가장 친한 인물. 점 미스즈를 사원을 생각하며 입장을 분별하는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어 그녀의 명예를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려고 하지만 화 시청률 2화의 평균 시청률이 18.1%로 기록되었다. 1화의 시청률은 15.0% 신고.